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성과 감정이 넘치는 여러분을 모시고 일부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 안녕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북 시인협회가 주최하는 시 옛사람과 놀다 군산이 주는 유래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먼저 가신 시인과 문인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애국가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시인협회 김현조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귀빈 여러분을 모두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빈은 한정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김현조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확실히 군산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미 무대에 올라와 있는데도 빵빠라 울려주네요. 역시 군산은 멋진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군산 올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군산은 바다가 있고 한쪽에는 바다가 있고 한쪽에 평야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아는 군산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아는 군산 사람들은 참 다 대범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문화적 수준이 높은 분들만 오셔가지고 한 분이 한 열 분씩 오신 것 같아요. 자리가 이거 비었는데 사실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마련한 자리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군산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라북도의 시인들은 7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 시인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한 43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로 시인분들을 빼고 이제 정말로 열정적으로 글 쓰시고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3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군산이 전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옛사람과 놀다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군산을 선택해서 군산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군산에서 하고 10월 15일 날 전주에서 합니다. 금년은 두 번만 하는데요. 두 도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산은 특별한 도시가 아닌가 싶고 또 군산은 정말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군산을 맨 먼저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시고 또 저희가 마련한 여러 프로그램 또 출연자들 보시고 여러분들도 차후에는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번 같은 무대에서 행동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낭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히 시인들이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만 쓰는 게 아니고 시인들이 낭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와 문화의 만남 또는 역할 또는 가치 이런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올라온 김에 제가 내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기 오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문학인들이고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인사를 드려 마땅하나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해서 우리 군산시 가장 열정적으로 새롭게 임하시는 강인중 시장님 오셨습니다. 소개 올립니다. 예. 이어서 강 시장과 아울러서 우리 또 시정을 맡아서 책임지시죠. 김영일 시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다 오신 건 아니죠? 군산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중에서 귀양시의원이 나오시니까 시의원을 대표해서 송미숙 의원님이 나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감사드립니다. 군산시를 먼저 소개했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의 총수를 먼저 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한국예총 군산지회장님 우리 황대욱 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군산시와 예총에서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오셨습니다만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빈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온 것은 우리 공연 보자고 오셨잖아요. 네,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을 마치고 맨 먼저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축하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강임준 시장님 축하 말씀 챙겨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실게요. 1분이면 됩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나와주시죠. 예,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예, 부르면 나오실 것 같네요. 이해해서 해주시죠. 네, 시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지 그러세요. 네네. 지금 자리에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 여러분들 귀에 다 들리시죠? 네, 박수 한번 크게 시장님께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환희롭고 아름다운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문제고 오늘 또 주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메꿨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다 모시지 못하고 두 분만 정해서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 시민을 대표해서 김영일 군산시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좋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산 시민을 위로하고 용기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큰 성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만들었는데요. 시민 여러분 그간 어려웠죠? 그간 한 3년여 걸쳐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어려웠고 또 우리 군산 경제가 지난 5년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강임준 시장님 이제 재선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해 나온 데서 시장님께서 뭐 우리 사람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산에 많은 개혁을 하고 이제 현대중공업 우리 전북대 병원 또 GM자동차 자리에 전기차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간 고생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만들어준 우리 김현조 전라북도 협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황대욱 우리 군산 예총 회장님 또 우리 신성호 우리 무인협회 회장님 우리 시장님 우리 의원님 모든 분들께도 우리가 반대로 힘내라고 앞에서 잘 이끌어달라고 큰 성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 전라북도 문인회피에서 우리 군산 시민들을 위한 유한 위로의 시간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 때문에 질리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웃, 우리 주변 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나쁘기도 하고 사람이 이롭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 그간 어려운 과정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우리는 군산 역전의 우리 군산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재도약을 꿈꾸는 당당한 군산 희망이 넘치는 군산 다 같이 만들어 갈 거죠? 예, 자 오늘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이웃 사람들 인해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산 예술인을 대표해서 한국예총 황대욱 군산 지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산 예총 회장 황대욱입니다. 오늘 이런 그 문인회회의 행사에 군산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강인준 시장님, 또 김영일 의장님, 또 송미식 의원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큰 행사를 군산에서 해 주시는 우리 김현조 회장님 정말 감사하고 이 전주에서 이렇게 군산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버스를 동원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 3시에 군산 이성당 옆에 근대 쉼터에서 토요 상설 공연을 했습니다. 이 군산 예총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3시마다 관광객을 위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연 중에 어느 한 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분은 군산이 너무 좋아서 군산 두 달 살기를 하고 왔다고 그래요. 군산에 두 달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렇게 군산이 많이 알리셨구나.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희극 공연은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가? 그랬더니 1960년대 초에 이게 시작을 했더만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거든요. 그때 시도를 해서 도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희극 공연이 시와 연극이 이렇게 합체가 돼서 공연하는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전국적으로 이런 큰 바람을 또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행사를 제 1회를 군산에서 먼저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이라는 도시는 예술인들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 도시예요. 알기 좋게 문인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은 시인을 비롯해서 또 탕류, 최만식 선생, 그 여기에 지금 전 한국문인협회 문효치 이사장님 오셨지? 어디 계신가요?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 지금 오셨는데 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도 군산분이세요. 그 위에 아주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부심을 갖고 오늘 행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이 살아서 숨쉬는 도시 바로 그곳이 군산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예술이 살아서 숨쉬는 도시. 네, 군산은 많은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네, 두 분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주신 김영일 군산시 의장님과 황대욱 군산 예총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 이어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기대해도 이것은 이번에 우리 군산을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30년을 후회할 만한 그런 시극 공연입니다. 그래서 제2부 신앙송 공연을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시작 전에 제가 꼭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연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송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금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조용히 감상해 주시고요. 감동하여 박수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분명 아마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연 중간에 손뼉을 치지 마시고 공연이 모두 끝났을 때 한 번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